백스윙 탑에서 하체가 어떻게 돼야 올바른 모양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클럽 H 은희성 프로입니다. 백스윙 탑에서 하체를 고정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, 근데 오히려 이걸 너무 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너무 고정돼서 어깨턴이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걸 대부분 내가 유연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, 무릎에서부터 발까지만 고정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이 윗부분의 골반은 회전을 시켜주셔야 어깨턴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보시면 무릎은 고정하고 무릎 위쪽 골반은 회전하는 느낌. 그래야 내 어깨가 내 턱까지 들어오는 이 아주 자연스러운 백스윙의 모양을 예,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셔야 다운스윙 때 힘을 좀더 받을 수 있으면서 굉장히 거리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무릎 밑만 고정한 거지 무릎 위까지 고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턴하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